신사기 조화 교화 치화에 내려 신사기는 백봉신사께서 부암 노인 백전종사에게 전한 것으로 중광 전 4년 을사년인 서기 1905년 겨울에 홍암대종사께서 부암 노인 백전종사에게서 친히 받으시고 그 뒤에 백포종사께서 다시 편집 정리하신 것입니다. 제1장 주화에 내려 삼가 상고학원 때 조화주는 하님이시니 하늘나라를 여시어 문누리를 만드시고 큰 덕으로 만물을 되게 하시며 기르시느니라. 무신령과 여러 밝은이들에게 명령하사 제각금 직분을 주어 누리를 갈라 맡기시되 먼저 해누리의 일을 행하시니라. 해사자는 불을 맡고 뇌공은 번개를 맡고 운사와 우사는 물을 맡고 풍백은 대기를 맡고 여러 성관들은 700누리를 맡게 하시니라. 조화주께서 이르시되 아 너희 신령과 밝은이들아 뭇별들 가운데서 오직 땅이 밝고 어둠이 알맞고 차고 더움이 곤란하고 기르기에 적당한 곳이니 너희들은 가서 제각금 협화하여 하늘의 공을 잘 밝힐지어다. 물건이란 나음이 없는 것도 있고 나음이 있는 것도 있으니 나음이 없는 것은 붙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나음이 있는 것은 능히 붙다가 마침내는 없어지고 마나니 오직 나음이 없는 것에 외탁하여서만 나음이 있는 것이 지어지느니라. 외짝 양으로서는 낳지 못하고 또 외짝 음으로서는 변화시키지 못하며 한쪽이 기울면 도리어 이루지 못하나니 둘이 서로 어울려야만 기를 수 있느니라. 진실로 날때 변화하지 못하면 이룰 길이 없나니 암수가 짝함으로써 알을 낳고 번식하여 서로 전해 멸하지 말게 할지어다. 신령과 밝은 이들이 그 명령대로 제각금 자기 직분을 행하되 차고 덥고 마르고 젖고 하기를 때 맞게 하여 음양이 고르니 기고 날고 탈바꿈하고 헤엄질치고 심는 온갖 동식물들이 지어지니라. 다섯 물건 가운데 빼어난 것이 사람인데 맨 처음에 한 사나이와 한 여인이 있었으니 나반과 아만이라 하늘가람 동서에 있어 처음엔 서로 오가지 못하더니 오랜 뒤에 만나 서로 짝이 되니라. 그 자손이 나뉘어 다섯 빛깔의 종족이 되니 황인족, 백인족, 흑인족, 홍인족, 라민족들이니라. 한 옛날 사람들은 풀옷을 입고 나무 열매를 먹고 깃을 치고 살며 굴 속에서 지내니 어질고 착하여 거짓이 없이 순진한 그대로이므로 조화주께서 사랑하시사 거듭 복을 주셔서 그 사람들이 오래 살고 또 귀하게 되어 일찍 죽는 자가 없었느니라. 세대가 멀어지고 세월이 오래되며 낳고 기름이 번성해져서 드디어 제각금 한 모퉁이씩 자리잡고 작게로는 일가 친척을 이루고 크게로는 한 부족을 이루었으되 황인족은 넓은 벌판에 살고 백인족은 사막에 살고 흑인족은 흑수가에 살고 홍인족은 남녘 바닷가에 살고 라민족은 여러 섬들에서 살게 되니라. 다섯 종족 가운데 황인족이 가장 커서 지파가 넷이 됐으니 게마산 남쪽에 사는 이들이 양족이 되고 동쪽에 사는 이들은 간족이 되고 송말강 북쪽에 사는 이들은 방족이 되고 서쪽에 사는 이들은 견족이 되니라. 아홉 결에 백성들이 사는 데마다 풍속이 다르고 사람마다 직업이 달라 혹은 거친 땅을 개척하여 농사를 일삼고 혹은 들판에 있어 목축을 일삼고 또 혹은 물과 풀숲을 따라가 고기 잡고 사냥하는 일을 하게 되니라. 이것을 환국이라 하고 그 땅의 넓이는 동서가 2만리 남북이 5만리이며 모두 7세를 전하여 왔는데 그 해수는 3301년 혹은 63182년이라고도 하니라. 제2장 교화에 내려 삼가 상고학원대 교화주는 한웅이시니 하늘님으로서 사람이 되시사 큰 도를 세우고 큰 교화를 베풀어 어리석은 백성들을 강화시키시되 하늘님 말씀을 널리 펴시사 무사람들을 크게 교훈하시니라. 교화주께서 이르시되 아 너희 무리들아 저 푸른 것이 하늘 아니며 저 까마득한 것이 하늘 아니니라. 하늘은 허울도 바탕도 없고 처음도 끝도 없으며 위아래 사방도 없고 헛도 속도 다 비어서 어디나 있지 않은 데가 없으며 무엇이나 싸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늘님은 그 위에 더 없는 으뜸자리에 계시사 큰 덕과 큰 슬기와 큰 힘을 가지시고 하늘을 내시며
수 없는 누리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되 기끌만한 것도 빠뜨리심이 없고 밝고도 신령하시어 감히 이름지어 헤아릴 길이 없느니라. 하늘은 하늘님의 나라라. 하늘집이 있어 온갖 착함으로써 섬도를 하고 온갖 덕으로써 문을 삼았느니라. 하늘님이 계신 대로서 무신령과 모든 밝은이들이 모시고 있어 지극히 복되고 가장 빛나는 곳이니 오직 참된 본성을 통달하고 모든 공적을 다 닦은 이라야 나아가 길이 쾌락을 얻을지니라. 너희들은 총총히 널린 저 별들을 바라보라. 그 수가 다함이 없으며 크고 작고 밝고 어둡고 괴롭고 즐거워 보임이 같지 않으니라. 하늘님께서 문눌리를 창조하시고 그 중에서 해누리 사자를 시켜 700누리를 거느리게 하시니 너희 땅이 스스로 큰 듯이 보이나 작은 한 아래의 누리니라. 속불이 터지고 퍼져 바다로 변하고 육지가 되어 마침내 모든 형상을 이루었는데 하늘님이 기운을 불어 밑까지 쌓으시고 햇빛과 열을 쬐시어 다니고 날고 탈바꿈하고 헤엄질치고 심는 온갖 동식물들이 번성하게 되었느니라. 사람과 만물이 다같이 세 가지 참함을 받나니 이는 성품과 목숨과 정기라. 사람은 그것을 옹글게 받으나 만물은 치우치게 받느니라. 참성품은 착함도 악함도 없으니 이는 으뜸 밝은이로서 두루 통하여 막힘이 없고 참목숨은 맑음도 흐림도 없으니 이는 다음 밝은이로서 다 알아 미혹함이 없고 참정기는 호함도 박함도 없으니 이는 아랫 밝은이로서 잘 보전하여 이지러짐이 없되 모두 참함으로 돌이키면 하늘님과 하나가 되느니라. 무사람들은 아득한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세 가지 가다리 불이 박나니 이는 마음과 기운과 몸이니라. 마음은 성품에 의지한 것으로서 착하고 악함이 있으니 착하면 복되고 악하면 화가 되며 기운은 목숨에 의지한 것으로서 맑고 흐림이 있으니 맑으면 오래 살고 흐리면 일찍 죽으며 몸은 정기에 의지한 것으로서 후하고 박함이 있으니 후하면 비하고 박하면 천하게 되느니라. 참과 가다리 서로 맞서 세 길을 지으니 이는 느낌과 숨쉼과 부딪힘이요 이것이 다시 18 경지를 이루나니 느낌에는 기쁨과 두려움과 슬픔과 성냄과 탐냄과 싫어함이 있고 숨쉼에는 맑은 기운과 흐린 기운과 찬 기운과 더운 기운과 마른 기운과 젖은 기운이 있으며 부딪힘에는 소리와 빛깔과 냄새와 맛과 음탕함과 살다움이 있느니라. 무사람들은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린과 뽀악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가달된 길에서 제 마음대로 달리다가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 빠지고 말지만은 밝은이는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며 부딪힘을 금하고 한고으로 수행하여 가다를 돌이켜 참함으로 나아가 큰 조화를 일으키나니 참된 본성을 통달하고 모든 공적을 다 닦음이 곧 이것이니라. 신심알기에 겁을 단 한웅은 모두 18세를 이어 전하니 1565년간 번영하였느니라. 제3장 치화에 내려 삼가 상고학원 때 치화주는 한검이시니 다섯 가지 일을 맡으사 크게 인간을 이롭게 하시며 나라를 처음 세우사 법통을 억만세에 들이우시니라. 세 선관과 네 신령에게 명령하사 공경스레 직분을 주시어 인간의 366가지 일을 맡아 다스리게 하시니라. 치화주께서 이르시되 아 너희 선관과 신령들아 땅이 개벽된 지 이미 21,900돌이니 사람이 생겨난 지 오래니라. 그러나 처음 지어진 그대로 예와 같고 질박함이 변하지 않아 그로서 순진함이 이와 같으니 너희는 서로 제가끔 동경할지어다. 행우야 너는 우관이 되어 토지를 맡으라. 태초에 거칠음이 개척되지 않아 풀과 나무가 얽히고 막히어 백성들이 짐승과 함께 굴 속에서 같이 지내니 산을 뚫고 내를 파서 길을 내어 백성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줄지어다. 신지야 너는 사관이 되어 그를 맡으라. 마른 뜻을 드러내는 것이요 그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니 오름으로써 백성을 가르쳐 따라올 바를 알게 함이 오직 내 공적이니 힘쓸지어다. 고시야 너는 농관이 되어 농사를 맡으라. 백성들이 불로 밥 지을 줄을 알지 못하고 나무 껍질과 열매를 먹어
그 생명의 해가 되게 하니 도지에 성지를 보아 높은 데는 기장을 심고 낮은 데는 벼를 심었이 뿌리고 거두기를 철 따라 하되 오직 부지런히 할지어다. 지제야 너는 풍백이 되어 명령을 맡으라. 위에서 베풀고 아래서 행함이 명령이요 위에서 행하고 아래서 본받음이 규화이니 그 명령을 거듭하되 바람이 땅에 불듯 오직 고루하여야 교화가 이에 두루 퍼지느니라. 옥자야 너는 우사가 되어 병을 맡으라. 물과 흙이 고르지 못하고 음향이 어긋나서 백성들이 흉하게도 일찍 죽나니 미리 방법을 베풀어 타고난 기운을 상함이 없도록 감을 때에 비 내리듯 하면 이에 가히 순하게 받을 수 있을지니라. 숙신아 너는 뇌공이 되어 형벌을 맡으라. 효도하지 않음과 충성하지 않음과 공경하지 않음이 세 도적이요 부지런하지 않음과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과 허물을 알고도 뉘우치지 않음이 세 가지 포악함이니 위엄으로 억제하여 밝게 하고 조심하기를 우레같고 번개같이 하여야 백성들은 이에 징계가 될지니라. 수기야 너는 운사가 되어 선악을 맡으라. 사람의 마음은 가달되어 부르고 변하여 떳떳함이 없나니 착함은 단비요 악함은 가뭄이라 상으로서 착함을 권장하되 오직 믿었고 공평되기만 하면 백성들이 기뻐하여 악을 버리고 착함을 따르기를 상서론 구름이 모여들듯 하리라. 또 비서갑신 모에게 명령하사 필삼을 맡게 하시며 이르되 오시란 차고 더움을 막는 것이 귀하고 천함을 표시하는 것이니 여인들의 직업으로서 가위질을 하고 바느질을 하여 백성들에게 베풀어 줄지어다. 팽우가 명령대로 포지를 개척하여 산과 내 터를 정하니 고시는 비로소 백성들에게 곡식 씨앗을 뿌리는 것과 화식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비서갑신목께서는 처음으로 누에를 쳐서 길삼하는 법을 만들어 음식과 의복과 거처의 제도가 정해지며 신지는 글자를 만들어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고 옥자는 시절의 기운을 순하게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일찍 죽는 일이 없게 하며 지제는 풍속을 살피고 숙신은 간악함을 금하며 수기는 어질고 착함을 권하여 상과 벌이 분명하니 남녀와 부자와 군신의 제도가 정해지니라. 한검께서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직접 살펴보시기도 하시고 또 백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고 슬픔도 함께 나누었으니라. 한검께서는 전국을 두루 살피신 뒤 태자 부르를 부르셔 말씀하시기를 하늘문이 처음 열릴 때 하느님께서 백두산에 내려오시고 이 땅에서는 모든 만물이 머리를 들고 일어났으며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느니라. 그동안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한홍께서도 다녀가셨고 내가 조상님들의 배를 이어 새 나라를 세우고 그 기틀을 다졌느니라. 이제 이 자리를 전하느니 이는 하늘의 명으로 알고 나의 뒤를 잇거라. 태자는 오늘부터 만백성의 어버이로서 오로지 지성으로 나라를 다스릴 지니라. 나라를 세워 93년간의 치하를 마치시고 경자년 3월 15일 하늘에 오르시니 단군 조선 47세 그 해수는 2096년이 되었느니라.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익인간 이화세계 만만세.